감칠 맛을 내주는. 뭐예요? 뭐죠? 게? 게예요? 어네 진짜. 걸 위에 사는 칠게. 이걸로 갈아서 양념 소스를 만들거든요. 게장에다 찍어 먹는 거네. 갈아서. 깎아가지고 게가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물렁기가 생겨. 그래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사서 쟁여놓고 소금 간을 해서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저게 맛을 비법이구나. 전 쫓아가기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강이 있었거든요. 살 이렇게 달린 게가 있어요. 그거를 많이 잡아다 먹었어요. 갈아서 한번 먹으면 어떨까 하고. 생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삼겹살을 바다의 맛을 딱 찍어 먹는데. 밥이요? 밥. 밥을 넣어야 좀 부드럽고 게만 갈아놓으면 끓었고 밥을 넣어야 숙성도 되고 그래서 밥을 넣어요. 다 노하우가 있으셨네요. 이거는 밝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알려줘도 못할 걸 알아서 알려주신 건가? 그쵸, 비율은 안 알려주셨으니까. 야, 저 게장에다 밥만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꼬소할 것 같아. 오늘 진짜 거시기 하구만. 거기다 또 좋아하시는 상추쌈.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거부감 없고 오히려 쌈장보다는 좀 더 조화가 더 잘 돼가지고 또 감칠맛이 더 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일반 삼겹살은 된장에만 찍어 먹잖아요. 근데 삼계장에 찍어 먹으니까 뭔가 좀 담백한 그 장맛이 삼겹살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고기가 막 나오면 급하게 얼려요. 그러면 훨씬 맛도 있고 고기가 질이 훨씬 좋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대패 삼겹살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요. 삼겹살 집에서 한 뭐 2분의 1 정도? 이 정도 두께. 그래, 저 삼겹살 집은 항상 자기 집만의 두께가 있더라고요. 네. 잘 안 익어요, 가운데에 비해서. 가운데는 살 위주로 넣고 이 바깥쪽 부분은 비계 위주로. 아, 확인해요. 그러니까요. 저것도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이야. 살짝 얼린. 네. 네. 직접 하나하나 다 하시는 거군요, 진짜. 이 돼지고기의 특이한 잡내를 없애주는 거는 볏짚이 제일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